다양한 애칭을 고릅니다. 내 반쪽? 드디어 내 인생의 반쪽을 찾는 건가? 3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.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여친이 뿅! 아, 내가 여기 없는지 알면서 자꾸 연애. 오빠! 오빠, 나 하루 중에 오빠 땅을 가면 땅을 보고 싶었는데 오빠는 빤히 안 보고 싶었어? 오빠도 빤히 보고 싶었지. 진짜? 그럼.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약속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. 짠. 오빠 생일 선물 나야. 빤히. 장난이야. 내가 장난이 아니야. 장난. 혁수 씨, 네? 기분 좋은 일 있어? 누가 보면 여자친구라도 생긴 줄 알겠어. 빨리 빨리. 빨리. 오빠. 여기 어떻게 왔어? 도시락 싸온 거야? 응. 고마워. 근데 오빠. 다시 들어가 봐야 되는데. 나 오빠랑 1초도 떨어지기 싫은데? 잠깐 들어갔다 와야 돼. 싫어! 가지마! 가지마!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돼. 오빠 나 싫어졌어? 오빠 나랑 떨어지고 싶어? 아니야!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. 가지마! 아니야. 오빠도 빤이랑 떨어지기 싫어. 어? 계속 같이 있고 싶어. 너무너무너무 행복해. 오빠는 어떨 것 같아? 내가 너를 좋아. 제가 매일 보내드린 빤이야. 오빠가 잘릴 것 같아. 그래서 붙여봐. 그리고 1사분기 2사분기 놀이방도 아니고 반짝 자식의 냄새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? 그래 나 똥 먹었다. 전시 때 똥정신 먹었어. 아 사업 부문별 경영 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오빠 졸라 빨리 집에 가자. 응, 자. 자라고 좀. 혁수 씨한테 저런 모자란 동생이 있었어? 어? 혁수 씨가 모자란 것 같은데? 빤이야, 좀 일어나. 빤이야, 어우, 진짜 얘 치는 몸이. 어우, 빤이야, 좀. 뭐 내 반쪽? 아유, 이거 반 죽일까, 진짜. 아유, 참 싫어.